only 10 minutes can make your English different. 여러분의 영어가 10분 만에 바뀔 수 있네요. 네, 오늘도 이선욱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어서 많은 부사조 접속사들을 예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부사조 접속사 뒤에 원래는 while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주어가 같을 때는, 주절과 주어가 같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배운 거는 while, 예를 들면 ing 바로 나왔다면 오늘은 while 다음에 바로 과거분사형, PP형이 나오는 건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또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Threatened by habitat loss and pesticide use, bee species have been declining in recent years at alarmingly rapid rates. Even 9% of bee populations face extinctions. This is a significant loss because bees act as pollinators for a successful harvest. 네, 제가 영자신문에서 가져와서 제가 다시 각색을 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영자신문의 한 부분 같이 또 들어가 볼게요. Threatened by habitat loss and pesticide use, bee species have been declining in recent years at alarmingly rapid rates. Oh my god, it's very long, right? 자, 이제 여러분의 가르치기 실력을 보여주세요. 다음 문장의 핵심어를 찾아보세요. 1번, habitat loss and pesticide use일까요? 아니면 2번, bee species have been declining 이 부분일까요? 여러분에게 3초 드릴게요. The answer is number 2. 자, 혹시라도 근데 여러분 틀리셨다라고 해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아직 배우시기 전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해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접속사 플러스 PP형, 그리고 그냥 PP형이 문장의 주절 앞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공부를 지금부터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너무 길어요. 여러분, 영자신문을 영어로 내가 한번 좀 줄줄줄 읽어보고 싶다라는 소망은 다 있으시죠? 그날이 올 수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과학 부분 혹은 과학이 아니라 사실 이건 우리 삶과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약간 영어를 바꾸긴 했습니다만 정말 사실이에요, 이게. 자, 읽고 싶은데 단어가 너무 어려우면서 핵심 또한 파악을 못한다면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만약에 단어가 어려우시더라고 해도 중심은 여기구나를 알려면 가르치기. 자, 그래서 일단 긴 문장들이 있으니까 네, 1단계 먼저 들어갈게요. 자, 오늘 그러면 이때까지 배웠던 거 플러스, 자, 앞으로 이렇게 PP형으로 문장에 시작을 할 때 콤마 보시면 앞에 이렇게 PP형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분사 구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시고 by 보이네요. 자, 그 다음 주절도 조금 길고요. 그러면서 in, at, 부사 ly로 봐서 많은 부수적인 잔가지가 있구나 라고 일단 확인만 하시면 돼요. even 부사죠. of 전치사 해서 뺐습니다. 자, 그 다음도 because 절, 우리 부수적인 절인 거 아실 거예요. as 뭐뭐로서라는 전치사, for 전치사에서 훅 빠질 것 같네. 훨씬 울렁증 이제 좀 줄어드시죠. 네, 그러면 우리 성공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상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진짜로 가지치기를 네모로 잘라내시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핵심이죠. 잘 볼게요. 콤마의 뒤가 중심이에요. 지금 중심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에 원래는 갑자기 이렇게 PP형이 나온 문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는 뭐냐면 because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런 식인데 because라는 뜻이 굳이 없어도 될 때는 이 접속사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주어도 be species랑 똑같기 때문에 주어가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빼도 되고요. 단 이 주어가 위협을 예가하는 게 아니라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위협 당하여서, 자, 뭐에 의해서? by, a, and b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태래요. 자, 이 두 가지가 뭐냐면 habitat loss. 자, 우리 habitat은 서식지 아시죠? 서식지의 손실과 and pesticide, 살충제 아시죠? 살충제의 사용으로 위협을 당하여, 자, 중요한 건 누가? bee species, 이 주절 주어, 이 벌들의 종은 have been declining, 점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즘 in recent years, 최근의 해 동안 특히나 어느 정도로 얘네가 감소를 하냐면요,
이렇게 완만한 게 아니라 급속도로라는 표현. At alarmingly, 우리 알람 맞춰놓는다 이거 알죠? 막 이렇게 놀랄 정도로 alarmingly 하게, 부사하게 rapid rates. 그러니까 전치사 at 더하기 rapid rates죠. 사실은 빠른 속도로 얘네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Even, 심지어 부사 뺐습니다. 9% 얘네 벌의 인구의 9%는 주어 동사 face. 어? face는 뭐 얼굴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들. 이걸 보시면 주어 동사여야만 하거든요. 네, 직면하다라는 동사도 돼요. 그래서 9%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멸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대요. This is a significant loss. 이걸 읽고 혹시라도 어떤 분이 아, 뭐 9%인데 뭐 혹시 이럴까봐 지금 내용에 이것은 중요한 손실이래요. 굉장히 그렇게 우리가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because bees act as 이 벌들은 역할을 합니다가 act as예요. 뭐의 역할을 하냐면 as pollinators 꽃가루 매개자. 그러니까 꽃가루를 이렇게 해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묻혀주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꽃가루를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냐? For a successful harvest. 우리의 식량과 직결되는 일이에요. 지금 성공적인 수확. 어떤 사과든 뭐든 이런 성공적인 수확을 위한 중요한 꽃가루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9%가 멸종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이라. 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우리가 영재신문을 지금 읽어보시면서 다 읽고 나서 또 나 기억 하나도 안 나. 나 그냥 벌 얘기인 것 같아.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렌즈가 있다면 훨씬 편안한 거죠. 그래서 아, 벌의 종은 급감하고 있다. 그리고 9%는 그쵸? face 직면하고 있습니다. 멸종에 직면하고 있고 이것은 중요한 손실이다. 큰일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래서요. 그럼 네모의 꿈에서 오늘 가지치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했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threatened by 하고 훅 다 빠지고요. 중요한 건 이 벌의 종류가 감소해 오고 있다. 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절 부분만 살아있는 거고요. 자, when invented by him, 그에 의해서 발명이 되어졌을 때 라는 부분도 사실은 쫙 빠져도 되고요. 이러한 이 장비는 didn't attract, 끌어들이지 못했다. 이목을 끌지 못했다. 사람들의 어떤 그 attention, 이목을 끌지는 못했다. 자, 중요한 거는 얘기, 얘만 읽으시면 누가 발명했대 이러고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긴 문장도 여러분이 제대로 반하시는 이 가지치기의 개념, 오늘 특히나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잘 문장을 보시면서 아, PP형들이 앞에 나올 수 있구나. 이 아이들을 뺄 수 있겠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가지치기 읽어드릴게요. When caught in the fishing net, Nemo tried hard to get out of there. 자, 여러분, 니모를 찾아서 굉장히 오래된 It's a very old movie, but it's definitely a great movie. One of the greatest movies that I've ever seen in my life. 정말 저는 강력히 추천할 수 있는 영어 공부로도 좋고요. 내용도 너무나 재미있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장면 제가 한번 생각하면서 써봤어요. 자,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여러분이 한번 가지치기 하시고 중심 파악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이랑 저랑 제가 교환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막 받아 적으시지 않으셔도 이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으니 여러분 신경 쓰시면서 교환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이 가지치기는 손으로 여러분이 해보시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손으로 확인하시고 내가 제대로 핵심을 보고 있는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 또 다른 잔가지 설명해 드리러 올게요. Have a great day. Bye bye.